MZ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 파트죠. 면접 프레젠테이션의 저자 김효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직함이 많으시잖아요. 예. 작가님도 되시고 박사님도 되시고 또 한국 프레젠터협회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이 책이 한국 프레젠터협회 이모님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니까 네네. 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네, 해주시겠어요? MZ세대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할 때 그동안에 대학생이거나 그랬는데 직장에 들어오면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소통하기 어려움을 겪는 이 꼰대들을 상대하는 방법. 저희 같은. 그래서 우리 같은 세대 분들이 MZ를 보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쓴 거예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MZ세대 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사용 설명서, 뭐 성공서 이런 거를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입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 어찌 어렵죠. 보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이 면접 프레젠테이션인 것 같아요. 정말 세세하게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세요라는 내용부터 면접 때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뭐, 네. 요런 게 저는 솔깃하더라고요. 예. 떨어지고 싶으면 꼭 하면 됩니다. 살짝만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책을 일단,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물어봤을 때,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꼭 있어. 외워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동자 올라가고 쭈글쭈글 되는 거. 그러면 면접관은 얘기해요. 아, 외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외운 거 하지 말란 말이야? 하고 진짜 편하게 얘기해요. 더 네. 버벅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지 마라. 틀리면 틀리네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하는 순간 그냥 떨어졌다 마이너스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네. 마음을 비워라.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나머지 분들은 또 책을 보시면 됩니다. 네. 책 네. 보니까 저는 대기업 면접관이 집중적으로 채점하는 세 가지, 뭐 이런 제목 하나하나들이 아, 땡기죠? 너무 진짜 MZ들한테 필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우리의 주인공이 박사님을 만나서 면접에서 이제 통과를 하고 회사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요. 정말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면접 때 지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으세요? 있죠. 이럴 때 물어볼 때마다 기억이 남는데 네. 실력은 없었어요. 네. 그 제가 오히려 너무 미안하게 만약에 네가 입사를 하면 실력이 없으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까지 상처를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합격을 한 거예요. 네. 500대 1을 뚫고. 완전히 박사님의 예상이 네, 그래서 제가 빗나갔네요. 장은 안 지졌는데 장을 떴다고 네. 용서했는데 그 네. 친구의 정성에 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인품에 반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썼는데 네. 품성이 좋은 사람을 찾고요. 네. 또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을 찾고요. 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요. 특히 대기업일수록은. 네. 직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회사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인성을 보는데 그 친구는 정말 인성이 좋은 부분, 본인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자기가 소통을 잘하는지를 모든 면접에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스펙도 부족하고 경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도 합격하더라고요. 와,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네. 인성을 보여준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한데요? 그분의 뭐, 노하우 한 가지 또 저희가 어떻게 그걸 인성을 좋은 걸 표를 내죠? 면접 그러니까 때? 내가 인성이 좋아요. 저는 착해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그 짧은 네. 시간에 그냥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 사람의 표정, 말하는 말투, 뭐 솔직한 이야기, 네. 그다음에 어떤 그 간절한 거, 이런 거에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이 옵니다. 예. 아, 아니, 네. 뭐 결혼하셨지만 네. 결혼하기 전에 몰랐던 걸막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인성을. 지금 말 못하는. 한결같습니다. 실연이라고 해. 아, 내가 미안해요. 네. 결혼할 때 그런 거 물어봤어요. 그러시죠? 결혼하신 분들. 이 사람이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1년, 2년, 3년을 연애하고 살아도 몰랐던 걸 알게 되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걸 알아요? 결국에는 포장이고 내가 인성이 좋다라는 것을 잘 포장할 필요가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이 좀 담겨 있어요. 와, 이거는 정말 무조건 MZ세대들은 읽으셔야 되는 맞아요. 필독서인 것꼭 MZ이 같아요. 아니더라도 제 책을 네. 이제 먼저 보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면접 부분이 너무 재밌어요. 스릴 있어요. 근데 이게 꼭그 면접을 앞둔 분들만 보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면접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면 생각해 보면 꼭 MZ 세대뿐만이 아니라 또 면접만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좀 꼭 읽어야 되지 않을까. 또 내가 또 사람을 뽑을 일도 생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갑자기 내일 면접이 잡혔을 수도 네. 있으시잖아요. 예. 그럴 때 딱 한마디로 네, 이 책에 있는 내용도 괜찮고 없는 내용도 괜찮고 딱 한마디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일찍 가라. 아, 일찍 가라. 예, 일찍 가라. 이게 의외로 지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제자 중에서도 이미 판을 제가 다 깔아놨어. 소개도 했고 네. 이미 뭐 가기만 하면 되는데 네. 이 친구가 면접 보러 가다가 소품을 놓고 온 거야. 아이고. 근데 그걸 가지러 돌아가는 바람에 지각을 한 거예요. 아. 붙었을까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지죠. 네. 아니 소품이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뭐 까먹었다고 다시 가고 이런 거 변명이 되지 않거든요. 일단 일찍 가라.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단 하루만이라도 네.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라. 그냥 가지 말고 인터넷 뒤지거나 인터넷 없는 회사라면 어찌됐든 뭐 알아보면 그 회사에 근무했거나 뭐 기사라든가 뭔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애정을 좀 갖고 간 거와 그냥 간 거는 달라요. 그 준비해서 가면 그만큼 덜 떨리게 되거든요. 맞네요.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짧은 시간 안에 인성을 보여줘라라는 거하고 다 일맥상통인 네, 것 같아요. 네, 기본이 네. 되어 있는 사람, 그렇죠. 지각 안 하는 사람, 그 회사에 애정이 있는 사람, 아 이런 데서 다 표현이 그렇죠. 되는 거군요. 이게 봐서 네 자랑만, 내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네.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가 근무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공부해 가는 사람과 어떤 회사도 좋아, 나만 뽑아주면 좋아, 이게 다 알게 되거든요. 네네. 저도 인사부에 근무해봐서 아는데 오죽했으면 그때 이제 대기업이었는데요. 네. 그런 농담도 해요. 서류를 그냥 선풍에다 던지자. 아. 그래서 멀리 가는 순서대로 좀 버리자. 네. 가벼우니까 얘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을 뽑는데 변별력 할 게.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미지나 이런 분위기로 뽑게 된다. 그 짧은 시간에 운명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집중하셔야 돼요. 네. 보통 이제 면접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자기소개 부분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조금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뭔가 네.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데 이 자기소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소개, 좋은 자기소개와 뭐 그냥 별로인 자기소개 차이는요. 내 자기소개서를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돼요. 네.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저는 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뭐 이런 일도 했었고 이런 건데 꼭 내가 아니어도 이름만 싹 바꾸도 다른 사람의 자기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건 네. 어디서 멋진 글을 짜집게 해서 쓰신 분들이 많아요. 나를 돋보이려고 해서 그런 사람은 뽑지 않죠. 예를 들면 마이크를 내가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네. 마이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마이크는 수음이 잘 되고요. 뭐 예쁘고요. 그리고 뭐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거 갖고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많은 마이크가 뭐 소리 잘 들어가고 예쁘고 뭐 가격 저렴한 마이크 많아요. 왜 이거여야 그치? 하냐. 왜 이거여야만 하는 게 나와요. 이 마이크는요. 지금 방향이 하나지만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되고 다섯 개도 되는 역할이 있어요. 이 마이크 버튼이 있는데 지금 둘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버튼은 이렇게 양옆으로 가게 돼 있고요. 다섯 명이 하면 둘러서 녹음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오,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다섯 개 살 돈으로 하나를 살 수 있어요. 네. 이런 마이크를 구입하시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좋은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달라지잖아요. 네네. 이것처럼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뽑아야 되는가. 남이 못 가진 나만의 장점, 스펙, 스토리를 얘기하셔야지 네. 멋지고 근사한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막상 이게 하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를 그런데 네네. 여기 이 책에 네. 모든 면접의 시작 자기소개 필수 점검 다섯 가지에 대한 팁을 또 이렇게 정리해 네. 주셨습니다. 예. 아, 이 책에 없는 게 없네요. 면접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는 이거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아니 면접 베스트 질문 50가지를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소중한 자료예요. 실제로 예. 제가 제자들한테 면접 앞둔 제자들한테 내주는 숙제예요. 먼저 네가 아니면 누구님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질문할 것 같은 질문 50개를 써오세요.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만들어 오세요. 네. 하면 제가 그거를 코칭을 해줘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라. 그중에서 이제 많이 나온 것 중에 추린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50개 중에서 몇 개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50개의 모범 답안을 만들고 가시면 최소한 당황하거나 떨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저는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아, 그렇죠. 뭘 보는 걸까요? 인성 보는 거예요. 아 인성. 그렇다고 해서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네. 네. 그럼 꼬리를 물는 질문이거든요. 네.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물어보겠죠. 누구를 미워해 봤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걸 이제 꼬리를 무는 이 미끼 질문이에요. 네.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어, 답변을. 이런 질문은 또 생각을 못 해봤네요. 어, 이것도 재밌네요. 1억 원이 수중에 생긴다면 어디에 쓰고 싶나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본인이 평소에 네.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얘기하다 보면 걸려요. 이 사람의 아~ 평소에 경제관념이나 이런 게 경제적인 지식이 나옵니다. 아무리 이걸 그럴듯하게 말을 하려고 해도 네.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은 갑자기 기억난 건데 아까 이제 인사 네. 팀에서도 근무를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까지 아까 기억에 남는 제자도 말씀해주셨지만 이 질문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가장 내가 인상 깊었던 답변 딱 하나의 단답형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예. 기억에 나시나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하고 재밌었던 거는요. 네. 이 이력서에 네. 미끼를 던지라 그래요. 제가 이력서에 질문이 들어올 만한 네. 미끼를 던지는데 거기다가 온몸으로 웃기기 아. 라고 쓴 친구가 있어요. 네. 특기에다가 온몸으로 웃기기 반드시 물어봐요. 안 물어보겠어요? 온몸으로 웃기기. 궁금할 것 같아요. 온몸으로 걔가, 웃기는 게 뭐지? 그 친구가 키가 172예요. 여성인데 네. 스튜디오도 했었거든요. 네. 키가 크고 얼굴이 선한 얼굴은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뭐가 좀 약간 고양이상.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범접하기 어려운 네. 그런 얼굴이었는데 카리스마 있죠. 키도 크고 갑자기 온몸을 웃기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정장을 입고 통아저씨 춤을 춘 거예요. 아 상상을 해보세요. 그 키는 멀쩡히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여자가 갑자기 막 이러니까 표정을 내면서 아 이게 반전의 이미지가 있었겠네요. 와 면접관을 다 쓰러졌어요. 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교수님 성공했어요. 저 그거 미끼 던졌는데 물었어요. 제가 아. 춤췄어요. 완전히 면접관들이 와. 뭐 난리 났다더라고요. 그래서 와. 넌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했더니 아니라니까 이제 높은 경쟁을 뚫고 합격을 네. 했죠. 와. 그런 반전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 질문을 유도한 거죠. 네.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거 제일 기억에 남네요. 네. 아니 그럼 이 책에 다 담아주셨고 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시면 되죠. 아, 네. 언제든지 김효석 아카데미로 오시면 저희가 행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면접을 앞두는 분들에게 특강도 좀 하고 네.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좀 상담해드리는 행사를 할 거니까요. 수시로 저랑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기다려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사에서 살아남는 MZ 프레젠테이션의 김효석 작가님과 함께 짧은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면접 앞두고 계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